밖에 있다 이제 전 또 안으로 들어왔어요. 왜냐면 이렇게 밖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좀 그래서 밖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으로 왔습니다.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입니다. 보러 가시죠. 뭔가 굉장히 한국스러운 걸 좀 약간 노린 느낌도 확실히 나고, 수트를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입힐 생각을. 일단 텐션이 높아. 텐션이 되게 높아. 제가 말했던 가사 이 부분이 나는 항상 나였기에 이게 더 너무 신인 것 같아. 근데 욕하면 뭐 어쩔 거야. 톤을 이렇게 잘 보는데. 그렇지. 그러니까 이런 치는 동작도 저렇게 세게 한다니까 얘들이. 여기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요. 확실히 이런 안무도 뭔가 놀이부스가 있긴 있었을 거야. 약간 좀, 네. 뭔가 멋있자고 넣은 건 아니고, 뭔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. 네. 오! 잘 맞는다, 이거. 이거 보면 되게 잘했다.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. 항상은 지금도 계속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. 이번엔 이쪽으로 가죠. 잘한다. 야, 확실한 거는 개운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. 이거는 이 퍼포먼스는 보면 와 존나 개운하다 약간 이런 느낌. 뭔가 애초에 곡 자체가 지하는 막 그쪽이다 보니까. 약간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아이돌인데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느낌.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높게 보는 편이고. 여기 아까 말했던 게 이거 되게 멋있는 거야. 난 이 순간 행복해. 이게 되게 멋있는 거 같아. 이런 뭐랄까 다양한 퍼포먼스도 좋고 효과도 다 좋은데 가사가 예 약간 좀 알록달록하네. 네,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뭐 원체 유명하니까 제가 두 번 이야기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것저것 본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, 일단 전체적으로 표정이 너무 좋죠. 너무 좋고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봤을 때 와 개운하다, 얘네는 이거를 이렇게 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, 그런 느낌 확실히 나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사는 퍼포먼스입니다. 네, 저는 지금까지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!